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 가볼게요. 자, 이 부분 살펴볼 건데, 요네 개만 먼저 보면, 요두개 1과 2를 해머닝 쳐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. 뭐, 굳이 해머닝 안 하고 나는 그냥 아르페지오 연주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여기는 앞에 부분이랑 다 똑같기 때문에 쭉쭉쭉 지나갈게요. 네, 여기 지나가겠습니다. 그 다음 줄 볼게요. 여기 5가 나오면 뭐다? 이렇게 3번, 4번으로 여기도 앞이랑 똑같죠? 여기 잘 살펴보면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, 자, 이 부분이 중요한데 1과 2를 1, 2로 잡고요. 자, 같이 친 다음에 왼손 1번 빼고 0, 1, 0을 이렇게 따라랑 해머링 클린, 오른손 쳐주고 해머링 클린. 자, 그 다음에 여기 2는 3으로 잡을게요. 그 다음에 3을 버리면 0이 되겠죠? 여기까지 한 세트로 묶어보면 천천히. 자, 그 다음에 여기 2는 1로 괜찮고 2로 괜찮고 3도 괜찮아요. 편하신 걸로. 자연스럽게 2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천천히 0, 2. 이 노래가 지금 여기 보면 4분의 5박자이기 때문에 박자가 한 박자가 더 있어요. 전체 쳐보면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방금 했던 앞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. 자,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. 여기 네 개만 해보면 또 똑같죠? 여기도 똑같네요. 앞에 1절이랑. 여기도 똑같고요. 이거 동시에 뚜렁 안 하셔도 되고, 여기는.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, 여기 숫자 2를 1로 잡아서 여기 4개만 먼저 가볼게요. 4개만. 자, 아래 세줄은 확실하게 들으른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으로. 자, 여기 5 나오니까 또 이거. 했지만 치는 방법은 엄지로도 가능하고 1번 손가락으로도 가능하고요. 그다음 여기도 또 똑같네요. 그다음 여기에 2와 1은 1번, 2번 순서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엄지 쓰시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고, 이렇게 하시고, 오른손 설명하는 거예요. 엄지를 두번 가도 되고, 이런 선택. 자,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1을 남겨놓고요. 1로 1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요 4개 보면, 그래서 버리고, 1에서 0으로 떨어져야 되니까. 자, 그 다음에 여기 3은 저는 3으로 잡고 2는 2로 할게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에 5 나오면 뭐다? 요거 가서 밑에 들으라. 이렇게네요. 자, 여기 부분 먼저 해보면 들으라. 해놓고, 5는 유지시켜놓고, 2번 손가락으로 4를 추가해서 요 부분 살펴보면, 하나, 둘, 셋, 넷. 4가 0으로 빠져야 되죠?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이 부분이 전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, 제가 지금 왼손이 5를 누른 상태에서 4로 빠지고, 3은 3번,
3번, 2번 손가락으로, 그 다음에 여기 밑에 4는 새끼손가락. 네, 이 모양이에요. 단단단. 이렇게 3개를 잡아놓고, 이 2는 1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여기만 4개만 해보면,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2는 1로. 여기가 이제 좀 선택이 나뉘는데 이 부분이요. 우선은 엄지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먼저 해보면 2, 1,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해보면 근데 만약에 여기 숫자 2, 여기 6번 줄을 엄지로 연주를 한다면 1, 2를 1, 2로 잡고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. 이 부분을. 자, 그 다음 여기 두 개는 2와 3으로 이렇게 잡을게요. 그래서 3으로 잡고 자, 그다음 여기는 또 똑같아요. 네, 일단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. 또 똑같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좀 다른데 순간적으로 4 해놓고 손이 7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. 화면에 보이는 파란 부분 해보면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. 또 오오. 자, 여기까지 다시 해결을 해볼게요. 4사를 1번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4사를 1, 1. 자, 우선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 하고, 자, 이제 세 번째 파트 바로 갈게요.